마음을 먹은 일은 달성해고야 마는 뱀띠가 명성과 재물을 얻는 5월, 6월입니다. 타고난 비범함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니 날로 강해지고 날로 부를 축적하는 형세라. 어려움이 닥쳐도 굴하지 않음이 분명하니 한 길로 매진하면 목표를 성취하리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양력으로 5월달, 6월달에 뱀띠 운세를 나이별로 재물운, 사업운, 직장운, 애정운, 건강운 등을 기억해 두시면 돈 걱정 없이 풍족한 5월, 6월을 보낼 수 있는 몇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뱀띠의 5월, 6월 운세는 동서남북 사방이 운이 트이는 형국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내 편이 되는데요. 이상하리 많지 운도 좋고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모두 맞아 떨어지니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엉뚱한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는데요. 마음이 가는 곳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판단을 내려 보아야 합니다. 당장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 지으시길 바랍니다. 부정한 돈이나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결국엔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2023년 양력으로 5월, 6월에 나이별로 재물운, 사업운, 애정운, 건강운 등 순서대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2001년 23세인 신사생은 요 재물운은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으니 재물운이 좋아지는 편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사업이나 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의외의 투자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은 직장운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인정받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오전보다는 오후의 운이 좋고 또 5월보다는 6월의 운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화창할수록 일이 잘 풀립니다.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애정운은 싱글인 분들은 최대한 많은 이성을 만나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쓸데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는 망신살만 뻗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건강운은 평소처럼 체력관리에 무관심했다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나 물을 자주 마시면 신체에 이롭습니다. 이어서 1989년 35세인 기사생입니다. 재물은 이 돈에 쪼들린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자신의 애물을 가꾸는 데에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달라진 본인의 모습이 좋은 마음가짐을 만들고 희망과 열정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업은 직업은 선배나 손윗사람의 덕을 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돌려주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표하는 일이 있다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뚝심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애정운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커플의 경우 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싱글인 분들 또한 이성을 만나지만 실속은 없는 편입니다. 건강운은 몸이 찌뿌둥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가벼운 산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어서 1977년 47세인 정사생입니다. 재물운은 언제 살림살이가 나아지나 걱정하며 궁핍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재물이 자리를 찾아가는 시기가 드디어 왔습니다.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 모아두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후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운, 직업운은 이 사업운과 시험운이 좋은 달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업무를 떠맡기지 마십시오. 자신의 일은 자신이 처리해야 승진이나 연봉 인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커플이나 부부는 상대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본인의 힘든 점을 상대에게 털어놓으세요. 살가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싱글인 분들 또한 다정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입니다. 건강운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이나 산을 찾으시면 건강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965년 59세인 을사생입니다. 재물운은 아주 좋습니다. 목돈이 있다면 투자처를 알아보시는 것도 돈을 불리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돈이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사업운, 직업운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갑니다. 이를 잘 극복하면 한층 배포가 커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애정운은 커플인 분들의 경우 상대를 잘 관찰을 해야 합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싱글인 분들의 경우 애정과 사귀던 사람이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건강운은 기력이 새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끼니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하겠고요. 반신욕이나 자욕으로 몸을 풀어주시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54년 개사생 71세입니다. 재물운은 이 재물을 지켜야 할 그러한 시기인데요. 지갑이나 통장이 두둑해지니 옷이나 가전제품 등 평소에 사용하는 제품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요긴하게 모아야 합니다.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사업은, 직업은 약간의 실수를 하게 되지만 도움을 줄 주변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쾌함을 잃지 않는다면 사람들과 화합해 재물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커플들의 애정운은 최상입니다. 싱글인 분들은 운명의 연인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과는 오랜 시간 사귀게 될 것입니다. 건강운은 체력이 좋지 않는 시기예요. 힘쓰는 일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고요. 일과 후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양력으로 5월, 6월에 뱀띠 운세를 주역의 개를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고요. 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까지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